이번은 누가 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에 청와대에 급하게 임명 재청했던 사람이라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뭐 임은정 검사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임은정 검사를 만약에 검찰총장을 하면요, 이성윤이나 이 심재철이나 다 옷을 벗어야 돼요. 아니 뭐 그거는 좀 아니에요. 고검장까지 왜냐면 했는데 자격은 되지만 정관님 하신 거죠. 검찰총장 자격은 15년이에요. 그 변호사 법조인 경력 15년이고 그다음에 자격은 다 되는데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을 시켜버리면 이성윤 지검장도 옷을 벗어야 되고요. 심재철이나 그동안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을 나섰던 분들도 옷을 좀 벗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면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20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세분 중에 한 명이 될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 생각은. 근데 이성윤 지검장은 23기예요. 근데 검찰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성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분은 자기의 어떤 미래의 어떤 정관예우 같은 걸 바라지 않고 윤석열과 맞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한동훈이나 윤석열 사당은 거의 옷을 벗어야 되니까 가장 두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소를 해놨어요. 거의 기소가 확실시 되는 거 김학의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거의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놓은 이성윤을 검찰총장으로 할 것이냐. 장단점이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을 만약에 검찰총장으로 내세울 경우에는 검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은 없더라도 그 대신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와 청와대 민정라인의 힘이 더 실리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어떤 검찰을 장악하지는 못하더라도 검찰총장 자체가 법무부 장관을 들이받는 일은 없잖아요. 저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오수 차관. 김오수 차관은 전 법무부 차관인데 이분은 누가 봐도 조국 장관님 때 뒤에 계셨고 20기예요, 20기. 윤석열이가 갑자기 기수 점프라는 바람에 23기가 돼서 다시 20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저도 이분은 유력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가장 요즘 급격하게 부상 떠오르고 있는 분이 24기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에요. 이분은 누가 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에 청와대에 급하게 임명 재청했던 사람이라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라서 왜 저는 한동수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이 저는 유력하다고 생각하냐면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이 한동수가 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한동수 님을 모실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추천하자. 저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이름이 참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든 검찰총장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랑 한 글자 다른데 완전 차이 나네요. 동수라는 이름이 워낙 좋은 이름이어서요. 그렇군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최강욱 의원 동수요. 이런 분위기를 최강욱 이렇게 의원 나갈 얘기들이 거야? 안 받아줄 나오는데 거야, 진짜? 예. 현재 국회의원으로 너무 진지했어. 검찰총장 시키자는 사람 그런 좀 앞뒤 안 맞는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아이 뭐 의견인데 브레인스토밍처럼 하는 거지 뭐. 아니 최강욱 의원님 너무 좋지만 빼내면 안 되죠. 현재 국회의원을 검찰총장 안 치자는 얘기는 좀 적당히 나름 이해가 합시다. 못한 얘기지. 아니 누구든 이렇게 붐업되는 게 중요해요. 청와대 청원 몇십만 올라가듯이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일단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도 않는 개그는 치지 그러니까 않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동수일 때만 치는 개그를 그렇게. 야, 저는 야? 야매? 노정렬 선생님, 야매 선생,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 한동훈을 추천하면 안 됩니다. 야. 한동수를 추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기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박범계 장관과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을 손잡고 완수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죠. 쉽지 않은 패입니다. 제가 농담하느라고 못 쳤는데.
그 이성윤 지검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이제까지 있었던 검찰 라인들과 맞서는 쪽입니다. 이거 꽂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한동수 감찰부장하던 양반,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비검찰 출신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난리가 날 겁니다. 검사들은 뭐 그렇게 대단한 명예가 있다. 같은 테두리로 법률가고 연수원 나왔던 사람들이면 받아들이면 될 텐데 거부가 훨씬 더 격렬할 겁니다. 뭐가 됐건 우리는 검찰을 흔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주변에서 검찰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뭐 막말하자면 임은정 검사 그래서 옷 벗고 나가겠다. 정관예우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연금 많은 남아계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 남아계시고 나갈 사람들 내보낸다. 조국 장관께서 일찍이 얘기하신 게 있죠. 검찰 만약에 2천여 명이 옷 벗으면 새로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 누가 오던 나가겠다는 검찰들 욕하고 나가든 뭐라든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못 나갑니다. 지금 나가면 뭐 날씨는 봄으로 바뀌었지만 나가는 순간 그들은 빈 벌판에 서 있게 되니까 우린 누가 됐건 국민 후보 추천하는 거 22일까지라는 거 놓치지 말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정치인들 이름이 나오는데 검찰총장에 생각 좀 마음이 그러신 거지. 생각 좀 해 주시고 봐요. 여러분. 유명인 투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황인석 뭐 좋으신 분이죠. 공당의 최고위원이 검찰총장 후보로 막 올라오는 게 웃겨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뭐가 좋냐면 임은정 검사가 힘을 받아요.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동수 검찰총장이 되면 중역을 맡을 겁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한동수 감찰부장이 판사 출신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님이 그렇게 대통령에게 재청까지 마지막 했던 분이라서